아, 이거 민물 통발입니다. 통발. 통발인데, 자, 보시다시피 방충망 교체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내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우리 통발 같이 이렇게 속에 보면은, 꽃갈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꽃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가 일리 들어가면은, 나오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나오기 힘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통발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뭐 방충망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뭐 타입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머리는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요 공단이는 이제 요게 개발입니다. 개사료. 개사료를 여기다 이제 쏟아붓고 이렇게 쏟아붓고 안 되나? 자,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쏟아붓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달랑 묶어가지고, 자, 여기다 이렇게 답니다.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아이고, 씨.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고기가 이제 일리 들어가가지고 일리 나가면은 못 나오게 이런 방식입니다. 자, 이거 겨울에 가가지고 한번 실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가봅시다. 자, 이 빨간 게 게사류입니다. 게사류. 게 먹인데 한번 이 거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거꾸로. 자, 넣어가지고 한번 보고. 안 되면은 그게 하더라도 아이고 고기가 막 들어가긴 들어가네. 자, 이렇게 보고 놔보겠습니다.